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진주. 강변을 따라 달릴 수 있다는 자연적 조건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면 진주시내 전체를 출퇴근할 수 있다. 자전거 길 완공을 향한 진주시의 의지도 남다른 가운데 지난달 22일 새로 개통된 구간이 있었으니 바로 천전동과 가오동을 연결하는 1.2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난 길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딱 좋은데 저녁 퇴근길에 가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좀 더 밝게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해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편도 1.2km, 폭은 약 5m.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함께하는 길. 개통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잘 닦인 것 같네요. 좋아요. 새로 닦여서 그런지 여기 보니까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장애물이 없어서 운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길 내고 보행길 낸 중에 가장 잘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달려본 결과 울퉁불퉁한 요철도 오르막도 전혀 없이 편안했습니다. 난강을 따라 흘러가듯 조성된 만큼 장점이 많은 길이었는데요. 새로 개통돼서 그런지 길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무데크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아스팔트의 견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보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펜스가 끊겨 있습니다. 만경동 시작점에서부터 약 200m, 온데간데 없는 펜스. 특히 보행자로 바로 옆이라 더욱 불안불안합니다. 옆으로는 곧장 차가운 난강물이 흐르는데 도대체 왜 여기만 펜스가 없는 것일까? 펜스 수량이 모자랐나? 왜 여기서부터 끊었지? 글쎄, 그것은 뭐 예산이 작다고 가겠지, 시청에서는. 낭떠러지의 높이가 요거는 좀 낮다고 보는 그런 위치에서 저기에서 그만둔 긴데. 어떤 게 문제일까? 되게 궁금하네. 우리는 당국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힘들었지만 이달 안에 펜스를 만들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첫 민원. 너무 어둡다는 의견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여기 저녁에도 와보셨습니까? 저녁에는 안 와봤어요. 아, 저녁에는 안 와보셨어요? 네. 저녁에는 좀 어둡고 해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요 가에 불은 이리 와, 오는데 이거 좀 아무래도 혼자 오기는 좀.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대신 시에서 설치한 것이 이 태양광 표지등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에 빛을 모아 저녁에 발산하는 것인데 과연 이곳으로 저녁에 사람 식별이 가능할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요즘 일몰 시간 5시 10분. 그냥 기다리기 못하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보 좀 주세요.
시간은 흘러 저녁 7시. 자전거 길은 지금! 와, 어둡다. 낮에 보았던 태양광 표지등입니다. 낮에 빛을 모아서 저녁에 발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많이 어둡습니다. 한번 꺼볼까? 와, 어둡다. 이쪽 라인은 켜져 있지도 않습니다. 지형상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고 오늘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싹 다 꺼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람 식별도 곤란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왜 가로등은 설치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길은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요거 조명등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된대요. 그 조금 우범죽 되겠는데 계속 가다 보면 그죠? 그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알랑가몰라 체험판 조진욱이었습니다.